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킬러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가 사회 곳곳에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